96년 전통 서울 서북구에서 가장 큰 시장인 은평구 연서시장을 찾았습니다. 크기만큼 구경거리 참 많더라고요. 네. 이 연서시장은 되게 길고 크다. 얻은 게 없어요. 아, 그렇게 시장 구경에 한참 빠져있는 그때. 바지 들리세요? 색소폰 소리 들려요? 네네. 넘치는 설피는. 뭐 하세요, 아버님? 지금 노래 부르고 계셔요, 여기서? 색소폰을 개명창을 하고 있습니다. 랄랄라, 파메도생. 장사하네요? 야, 그러네, 아버님은 랄라 파시도 하고 있고 어머니 요새 일하고 있어. 이게 뭔 좋아야? 어? 뭔 좋아야 이게? 그래야지, 그래야지. 아, 그래야 되는겨? 그럼. 아, 그러냐? 다짜고짜 입에 뭘 이렇게 넣고 막 신세미. 아이고, 천생연분 뿌리겠다기란 게. 부창구수예요. 천생연분 내 사랑. 난이 난. 뭐 예뻐? 그게 그 다음에 뭐예요? 여기서 장사한 지는 34년. 아유, 참 좋은 일이라는 게 여기. 인심도 좋고, 정도 많고. 아유, 그거 다 베려먹었네, 이거. 얘기하다 아이고, 그거 먹고 가야 되겠네. 아이고, 이거 다 찢어먹었네. 두부 우침을 얘기하다 다 부셔서 가지 가서 밥 먹어. 이 싸줄게. 진짜 싸주셨어요. 집에 가서 먹으라고. 이렇게 정말 인심도 찢어하게 느꼈어요. 이번 리포터는 우리 가게 오세요. 맛있는 거 많이 있어요. 영업을 하시죠. 나오는 방어도 있죠. 문어도 있죠. 와, 이게요. 여수에서 먼 길 올라온 문어입니다. 거기에 낙지까지. 우와, 얘 힘보소, 힘보소. 야, 지금 딱 제철이죠. 낙지 조미 이제 겨울에가 맛있어요. 모든 이제 해산물은 이제 겨울에 주로 많이 드시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수산물 따로 있었으니 바로. 아시겠어요? 겨울의 왕, 방어 되겠습니다, 방어. 아, 이게 본격적으로 찬바람 불면서 제주도에 하나 둘 상륙하기 시작했대요. 네. 이게 대방어! 네, 이게 대방어, 자연산 대방어입니다. 와, 안녕? 너 이게 참치가, 참치 같아, 참치. 이게 대박한 거 같아, 안녕 하니까. 크기가? 네. 작년에 비해서는 가격이 좀 비싼. 한 3배 비싸요. 요즘 뭐 제주도에서 방어 축제도 한다 그러고 잘 안 잡힌다고 합니다. 가장 중요한 건 비싸다고. 진짜 지금은 네. 확인해 볼까요? 예, 오. 산지 나와주세요. 나오래요. 당시 한 3, 4일 전에는 날씨 관계와 이 해상의 이제 물 수온 관계로 많이 안 잡히고 있었습니다. 예, 중방어는 마리로 팔고 있고 대방어는 키로 팔고 있습니다. 키로에 28,000원에 거래되고 있어요. 생산량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겠지만은 아마도 그 어민들의 기대는 더 잡힐 거라고 기대하면서 가격이 좀 하락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렇게 기대하고 있겠습니다. 그리고 굴 가격도 점점 저렴해질 예정이라고 하네요. 그리고 요 낙지, 요거 겨울철 아니면 보기 힘들다고 하니까요, 챙겨 드세요. 자, 그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눈에 띄는 곳을 한 곳 발견했어요. 저기는 왜 이렇게 줄이 많아? 어디예요? 끊임없이 손님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아시겠어요? 네. 바로 꽈배기, 꽈배기. 아. 이곳이 40년 됐는데 연서시장과 그 역사를 함께했다고 합니다. 아이고, 그만큼 단골도 많아가지고 튀기는 즉시 바로바로 완파는 기본이더라고요. 네. 겉은 바삭하고 맛있다, 안은 찰져서 쫄깃쫄깃한 거 먹고 싶네요. 아, 그전에는 사다 먹었는데 한동안 줄이 많아갖고 안 사 먹었는데 오늘 사람 없으니까 사보는 거예요. 아마 쫀득하니 맛이 아주 감칠맛 나고 좋아요. 다른 집은 좀 밀가루 맛이 좀 많이 나죠. 그러니까 많이 오죠. 네. 그러니까요. 앞으로도 연서시장과 쭉 함께해 주시길 바랄게요.